숙의 제자들이여, 이와 같이 법사를 청하니 대중들의 청에 따라 숙의 법사가 되겠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근본이 되고 범부를 성인의 쥐에 들어가게 하는 씨앗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개는 나고 죽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고 고통받아 건너는 배와 같고 병자에게 좋은 약과 같고 혼탁한 물을 맑게 하는 수청수와 같습니다. 이제 국민 5개에 대해 설합니다. 첫째,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는 국민 1개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입니다. 둘째,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국민 2개로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보시행으로 나눔을 생활화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국민 3개로 신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하자입니다. 넷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국민 4개로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입니다. 다섯째,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국민 5개로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자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계율은 남에게 배우는 교훈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교육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생활 지침이 됩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몸이 안락하고 나아가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숙의 법사께서 설해 주신 국민오계를 저희들 모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